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 또 성균관대학교 홈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이번 시즌 양팀의 세 번째 경기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정규리그 성적이 아직까지 뭐 결정될 만큼 많은 경기가 치러지진 않았습니다만 양팀 득실로만 따져봤을 때 이전 1승 1패 동률로 순위가 같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트 득실에서 성균관대가 0.4가 뒤진 0.6을 기록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가 하나의 세트 꼭 챙겨 나가고 있군요. 점수 득실에서 인하대학교 0.99 그리고 성균관대가 0.91로 살짝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시즌 초반입니다. 경기 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켜봐야 할 많은 경기들이 아직 남아있고 지금은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는 스타일의 최천식 감독 오늘도 일단 경기 전에 이 신선호 감독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평소와 같이 붉은 타이를 또 메고 오셨군요. 자, 이쪽이 이제 젊은 바람을 불어오고 있는 지도자 감독 신선호 감독입니다. 뭐랄까요, 신풍이죠. 젊은 감독으로서 성균관대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장에 일단 방금 차지환 선수의 모습이 또 보였는데요. 양팀 선발 명단을 우선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홈팀의 선발 명단입니다. 박진우, 정승현, 김정윤, 김승태, 정수용, 김준홍 선수가 선발 출장하는 오늘 흰색 상하이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선수 모습 보이는데요. 지난 경기와 선발 명단에 차이가 있다면 자 일단 김준욱, 정수용, 김승태, 김정윤, 정승현, 박진우까지 그리고 뭐 선발 출장할 선수들이 다 봐도 되겠습니다만 양승민 선수가 오늘은 벤치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원중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이원중 선수 지난번 세팅이 좀 흔들리기도 했고 오늘 경기장에 일단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뭐 정보가 전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주전세터 이승원이 오늘은 일단 선발 출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박광희, 강승윤, 이호건, 차지환, 송원근, 한국민 그리고 김웅비 선수가 본래 이제 선발 명단이었습니다만 이 김웅비 선수의 자리에 오늘은 한국민이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차지환이 레프트에서 잘 하고 있고 라이트에서 이 한국민의 알토란 같은 활약이 지난 인하대학교 홈경기였죠.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이 한국민의 이어지는 상승세를 오늘 경기에서도 볼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 몸을 푸는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오늘 경기 결국 세터 대결이라기보다 차지환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성균관대학교 공격 분산율을 저희가 좀 보자면요. 인하대학교는 차지환이 40%의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혼자서 이제 40% 정도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갔었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세 선수가 이제 고르게 가져가는 편이었죠. 김준홍, 박진우, 정수용 선수가 42%와 30% 그리고 23%로 매우 고르게 공격 분포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오늘도 성균관대는 공격이 좌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고요. 인하대학교는 역시 차지환에게 기회가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차지환의 점유율이 40% 이상의 성공률이 60% 정도가 되면 그날 인하대학교는 최천식 감독의 생각대로 잘 풀려간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주전 세터가 바뀐 이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를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세터로 나온 선수가 이제 정승현 선수죠. 네, 정승현 선수가 신입생입니다. 남성고등학교 출신 신장 180cm의 정승현 선수.
정승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또 선을 보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출장을 했고요. 오늘 주말인데 관중분들이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올해 농구부도 농사가 잘 되고 있죠. 어제 고려대학교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성균관대 농구부 그리고 배구부 모두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고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홈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대학교는 시험기간이라고 하더군요.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기장을 방문하셔서 또 스트레스도 푸시고 멋진 경기를 관람하시면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팀 선수들 이제 몸을 다 풀었군요. 네, 차재환 선수가 이제 최천식 감독 옆에 서 있는데 제가 에어지환이라는 별명을 붙였었죠. 네, 오늘도 그 위력적인 백어택을 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전 세터가 빠졌다면은 성균관대학교 오늘 진영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아마 최천식 감독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원중 선수가 빠졌다는 점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나 불안한 것은 이 정승현 선수가 아직 신입생이란 말이죠. 신입생 세터가 상대방의 그 노련한 세터를 상대해야 된다는 점 특히 이호건 선수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면이 또 늘었고 바뀐 그런 선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오늘 홈팀 흰색 상하이 유니폼을 입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부심 소개가 이어지는군요. 아, 오늘 박재환 부심입니다. 박재환 심판은 저랑 참 경기장이 겹치는 곳이 많으시군요. 자, 지금은 선심들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심들 소개가 끝나면 이제 양팀 선수 소개가 있겠죠. 자, 오늘 선발 출장하는 1학년 정승현 선수 과연 그 파란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신입생들로부터 저희가 기대하는 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패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기대를 많이 걸어야 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전문 세터를 맡는 선수가 이제 1학년 정승현 4학년 이원중 밖에 없는 성균관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는 이호건 선수 그리고 이제 어린 학년의 전창영 선수죠. 영생고등학교 출신 전창영 선수가 또 세터를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중길 선수도 있죠. 장신의 이중길 선수. 네, 인하대학교 소개가 있습니다. 자, 박광희, 강승윤, 이호건, 차지환, 송원근 그리고 오늘은 김웅비 대신에 한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선발 명단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센터 강승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센터 정수용과 김정윤 이 두 선수 많이 맞붙게 될 거예요. 자, 이어지는 홈팀 소개가 있겠군요. 네, 박진우 선수부터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큰 홍관 중에 환호를 얻고 선수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군요. 정승현, 김정윤, 김승태, 정수용, 김준홍 선수까지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리베로는 이상욱 선수죠. 이상욱 선수 네, 들어오네요. 네, 신선호 감독의 소개가 또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방송을 하실 때 해설에 도움을 많이 줬던 신선호 감독인데요. 참 짧은 시간에 성균관대학교를 많이 바꾼 그런 감독. 그리고 최천식 감독은 뭐 대학 배구계에서 명장이죠. 인하대학교를 또 잘 이끌고 디펜딩 챔피언 인하대학교 아직까지는 7위라는 낮은 순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차차 그 기세를 끌어올려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홈에서 이제 중부대를 잡았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도 흐름 좋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인하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원정 경기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홈 경기. 네, 주부심이 아마도 명단을 확인하는 거죠. 네, 본부석에서 양팀 선수들의 명단과 공에 대한 점검이 있군요. 시험 기간은 또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죠. 뭐 주말이긴 합니다만 시험 기간에 또 수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 이제 방문팀 인하대학교로 성균관대학교부터군요. 네, 홈팀 성균관대학교부터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 정승현 선수가 넣겠습니다. 자, 방금 서브를 넣은 저 선수가 아 여기서 신입생 그리고 오늘 선발 세터 정승현의 서브가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일단 선취점 하나 만들고 시작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정승현 플랫 서브. 자, 세팅 그리고 차지환이네요. 역시 차지환입니다. 네. 차지환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 뭐 누구나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인하대학교의 선취점 차지환이 만들어냈고, 자 인하대학교 백넘버 1번 서브, 여기서 이호건의 서브가 있었고 왼쪽에서 아 이게 블락이 아니었군요. 성균관대학교 또 한 점 달아납니다. 자 초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경기인데요. 아 이게 네트에 걸리네요. 서브 범실 2대2 동점. 자 그리고 차지환입니다. 차지환 자, 상체가 좀 무너지면서 서브 범실이 많았던 지난 홈에서의 경기였는데요. 아 일단 들어갔어요. 세팅 정방향 레프트에서 자 지금은 정승현 선수 여유있게 잘 올리네요. 김준호에게 득점. 자 다시 서브 정수용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 196cm 경북 사대부고 출신의 정수용 선수 강한 서브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군요. 여기서 아 역시 시간차 다시 동점. 역시 한국민이 라이트에서 빛을 발하네요. 자 여기서 플랫 서브 세팅 뒤를 봤습니다. 이번엔 라이트에서 다시 한번 기회 있군요. 세팅 어떻게 되나요? 후위에서 정수영 들어갑니다. 다시 한 점 성균관대학교. 아 정수용의 백어택 지금도 파이프 공격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먹힙니다. 그리고 서브의 김준홍 신장 194cm 영생고등학교 출신 레프트 힘이 들어갔네요. 다시 동점. 양팀 아직까지는 이 서브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이제 한국민입니다. 요즘 기세가 좋은 이 한국민의 서브. 자 나갔네요. 자 일단 서브에서 양팀 모두 아직까지 0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 중계석 왼편에는 또 성균관대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경기장을 찾아왔군요. 플랫하게 떨어졌습니다만 밑밑에 꺼 레프트에서 득점. 주장 박광희 차지환 아니면 박광희에게 공이 많이 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지난 경기 통계를 좀 살펴보자면요 차지환이 40% 박광희가 16% 한국민이 28%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자 득점이네요.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 점 차 리드. 자 그리고 다시 서브 박진우입니다. 차지환 그렇죠 살려냅니다. 먼 곳을 봤네요. 반대편에서 천혜기 득점. 스코어 7대5 두 점 차.
자, 두 점차 리드해서 성균관대학교 서브. 아, 이게 천혜기가 되는군요. 차지환의 오늘 점유율 점점 또 높아져갑니다. 차지환에 대한 집중 견제가 2세트부터는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또 벗어나야 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안정적인 세트. 그리고 외적. 아, 여기서 정수용. 그 정수용도 원래 포지션이 라이트라고 돼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서브 범실. 신입생 정승현. 자, 흐름을 아직까지 뭐 가져간 팀이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호건이었는데요. 세터 이호건의 서브가 있었고 지금 속공이. 아, 이걸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차지환. 이상욱의 좋은 반응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혜기 득점이 나오나 싶었는데요. 아, 나오네요.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득점. 스코어 9대7입니다. 아직까지 뭐 큰 점수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성균관대학교 다시 서브권 가져왔습니다. 김승태. 플랫 서브 살려냈고 스피드 좀 있었는데 한국민의 공격. 그리고 정수용입니다. 철액이 득점. 오늘 정수용이 좋네요. 신선호 감독이 엄지척을 한번 보여줍니다. 결국 작전 타임 요청 인하대학교. 아, 흐름이 넘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넘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석점차 10대7. 정수용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가 석점차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신입생 정승현 카드가 여지껏 잘 먹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하대학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민의 좋은 공격, 차지원의 좋은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순간 지금 흔들리는 타이밍에서 최천식 감독이 아닌 신선호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나요? 전광판에 일단 표기는 양 팀의 작전 타임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장내 정돈이 좀 필요한 것 같군요. 네. 관중들이 지금 서 계시니까 좀 앉아달라는 그런 멘트가 장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1번 김승태. 들어갔나요? 들어갔네요. 서브 에이스. 김승태의 서브 에이스. 넉 점차. 다시 한번 김승태. 아, 오랜만에 턴은 좀 길게 가져가는 김승태의 서브권이 였는데요. 들어오네요. 자, 지금 송원근 선수였던 것 같죠? 한국민과 송원근. 그리고 차지환의 서브입니다. 차지환은 힘만 빼면 돼요. 힘만 빼면 됩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들어왔네요. 서브의 차지환. 지난 홈경기 때와는 또 다른 모습. 서브에서도 일단 에이스 하나 기록하고 있는 차지환입니다. 높게. 그리고 나가네요. 서브 범실. 차지환은 항상 힘이 들어갈 때 저런 모습들이 나와요. 석점차 12대9. 네, 앞선 작전 타임 요청은 타임아웃은 최천식 감독의 타임아웃이 맞군요. 정수용 세팅 앞. 여기서 속공. 다시 한번 송원근. 자, 이 센터 송원근에게 오늘 공이 많이 가는데 두 점차.
송원근이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 안정적이었습니다만 너무 쉽게 줬나요? 아, 스코어 넘어가네요. 일하대학교의 득점 한 점 차까지 좁혀냅니다. 블락 라인이 좋았네요. 강승윤과 이 송원근 두 선수 움직임이 좋습니다. 정수용과 김정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 결국 막아내고 공격해야 되거든요. 뚫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송원근 세팅. 이번엔 오른쪽에서 벗어났네요. 아, 천혜기가 됐어요. 천혜기가 됐어요. 천혜기 득점. 네, 이분들은 아마도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부모님들 같은데요. 보통은 이런 학원 스포츠, 대학 스포츠도 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만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관중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좋았네요. 포효하는 김준홍 선수 제대로 실렸어요. 팀의 주전 레프트 김준홍 올해 2학년 다시 한번 높게 타점 잡아가면서 차지환이 살려냈고 세팅 오른쪽 한국민 자 한국민이 참 대단하네요. 출장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가더니 선발을 꽤 찾고 지금은 인하대학교 라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팅 방향 아 여기서 이 정승현 신입생이군요. 신입생의 패기를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저런 걸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보통에서 저희가 그려내는 머릿속에 그려내는 패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 여기서 서브 범실 김정윤 자 그리고 받아치는 인하대학교 서브 주전세터 박광희입니다. 주장 박광희 팀 내에서 가장 서브가 안정적이었던 선수 세팅 그리고 오른쪽 철회기 득점 김준홍입니다. 다시 석점차 16-13 자 아직 석점차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20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어느 쪽이 될지요. 세팅 방향 여기서 속공인데 아 블락이 제대로 됐네요. 김승태 블락 넉점차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이번에도 최천식 감독이겠죠. 그렇네요. 네 최천식 감독의 두 번째 작전 타임 요청. 자 일단 차지환과 한국민 라인이 잘 돌아가고 송원근과 이 센터 두 선수 쪽 차지환 송원근 그리고 센터 박광희 그리고 이호건 선수 자 강승윤 선수 강승윤과 이 송원근 라인 공수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 있어요. 네, 관중석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서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군요. 자 서브 이제 박진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아, 이 공격은 맞기 힘들었죠. 강승윤의 득점. 자 교체가 있습니다. 자 서브를 위해서 선수를 투입하는 최천식 감독 지금은 백넘버 17번 아 천창범 선수군요. 천창범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죠. 경북 사대부고 출신 올해 4학년 신장 192cm의 레프트입니다. 아 여기서 속공이네요. 오늘이 정승현 점수 많이 따네요. 네. 그리고 김승태의 빠른 타이밍 포착이 좋았습니다만 정승현의 활약 그리고 지금 서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전이 좀 있었는데요. 천혜기 득점 인하대학교
송원근의 득점. 다시 석점차. 자, 인하대학교 이번 턴에서 이번 따라가지 못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 세트 따라가야 됩니다. 자, 멀리 봤군요. 다시 한번 세팅. 방향이 오른쪽에서 갑니다. 정수용의 득점. 19-15. 아, 지금 신소로 감독 엄지 쳐 보셨죠? 오늘 잘 맞아 들어가는 성균관 대학교의 센터 라인. 정수용이 보통은 중앙에서 공격이 많은데 오늘은 오른쪽에서 많이 뜹니다. 김승태 서브가 있었고 세팅. 락이 쳐내기 득점이 되는군요. 19-16. 자, 그리고 곧바로 차지환의 서브입니다. 여기서 다시 선수 교체. 지금은 백넘버 7번이죠 김웅비가 들어오네요. 네, 지난 홈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던 김웅비. 그리고 차지환의 서브입니다. 아, 정승현이 포지션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차지환의 서브는요 제대로 들어왔는데 일단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네트 좀 뒤쪽에서 맞았는데요. 다시 세팅. 차지환의 백어택.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19-17. 작전 타임 신선호 감독. 네, 좋은 타이밍에 끌어줬군요. 야, 이 차지환의 백어택 역시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맞기 힘들어요. 이 타이밍 포착이 참 힘듭니다. 원래 백어택은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도 에어 지환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두 점차 19-17. 신선호 감독 이번 작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지환의 서브. 조금 전 서브는 좋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군요. 일단 힘을 좀 뺏고 여기서 후위 공격이 들어옵니다. 락 성공 송원근. 자, 한 점 차. 다시 한번 차지환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아, 서브 범실이네요. 토스가 늘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아쉬움을 또 표현하네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경기. 정수용의 서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시간차 한국민. 자, 한국민 선수가 이제 2학년 송산고등학교 출신 신장 195cm의 라이트 포지션을 가진 선수인데요. 교체로 점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더니 오늘은 선발로서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팅 오른쪽 철학이 득점. 김준홍이 본인의 역할을 착실히 또 수행을 하고 있군요. 두 점차 21-19. 이제 한 세트를 잡기까지 넉 점밖에 남겨놓지 않은 성균관대학교. 신선우 감독이 교체 카드를 일단 꺼내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홍. 자, 김준홍도 이럴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들어갔네요. 힘이 들어갔어요. 상체가 많이 자, 좀 뒤로 누우면서요. 결국 20점대에 양팀이 모두 돌입합니다. 한 점차 21-20. 자, 그리고 선수 교체. 이번에도 아, 지금 김성수 선수를 투입했군요. 자, 김성수 선수 3학년입니다. 이나부고 출신 신장 192cm의 라이트. 자, 그리고 서브는 한국민이 준비합니다. 한국민.
자, 스텝 후위 공격 정숙 들어왔네요. 정수용의 공격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2-20. 그리고 서브 김정윤 선수가 준비했는데요. 3학년 센터 경북 사대부고 출신. 플랫 서브 잘 떨어졌군요. 이걸 블락해내네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오히려 맞받아치는 성균관대학교. 세팅 너무 뒤쪽 아닌가 싶었는데 천혜기 득점 차지환. 22-21. 자, 지금 필요한 거는 수비의 탄탄함이겠죠. 또 선수 교체를 합니다. 신선호 감독 정수용을 빼는군요. 연이어서 자, 지금 교체에 들어온 선수 백넘버 4번 선수죠. 네, 이한솔 선수. 벌교 상고 출신의 이한솔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주장 박광희. 아, 여기서 차지환의 마무리. 차지환이 무섭네요. 이걸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인하대학교. 결국 작전 타임 요청 신선호 감독. 뜻대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1세트. 자, 지금 넉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동점이 됐습니다. 그 동점이 20점대에서 양팀 22-22가 됐기 때문에요. 경기 원점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한 점 차로 흐름이 순식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점으로 승부가 갈리게 될 수도 있는 1세트. 조금 타임을 길게 가져갔죠. 신선호 감독 다시 한번 주장 박광희의 서브. 아, 박광희 선수가 사인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세팅. 아, 여기서 넷터치인가요? 자, 일단 인하대학교의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전광판에는 인하대학교가 한 점 앞선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22-23. 자, 지금 다시 서브 박광희. 왼쪽에서 철행이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23-23. 박진우 선수의 득점이 있었군요. 그 득점 이후에 곧바로 서브권. 박진우의 서브 잘 떨어졌어요. 차지환. 이번에도 넷터치인가요? 스코어가 인하대학교에게 또 넘어갑니다. 23-24.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서브 굉장히 높게 왔는데 왼쪽에서 정수용의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아, 1세트부터 치열하네요. 박진우의 서브가 굉장히 중요한 서브였고요. 그리고 정승현이 이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세팅 좀 멀지 않았나요? 일으켰죠. 다시 한번 방향 왼쪽 차지만 다시 한번 쳐내기. 24-25. 자, 세트를 가져오는 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전 세터 이호건의 서브. 긴장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서브입니다. 이호건 잘 들어왔네요. 세팅 잘 붙였습니다. 왼쪽에서 이걸 살려내지 못하면서 1세트 인하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아, 찝찝하네요. 네, 성균관대학교 홈 경기 1세트를 굉장히 치열한 접전 끝에 이라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세트 스코어 1-0 이라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어드리죠. 오늘 주말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성균관대학교 홈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세트 결정 24-24 동점 접전 끝에 이라대학교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역시나 차지환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박광희 선수의 서브도 침착하게 잘 들어갔고요. 신선호 감독은 일단 홈에서 첫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경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나대학교 최천식 감독의 흐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참 이 센터 두 명이요, 정수용과 송원근 많이 부딪히고 있고 강승윤과 김정윤도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선수들 준비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해 보이네요. 전반전 기록지가 전달이 되면요, 곧바로 기록지에 적힌 수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식 감독의 모습이 길게 비쳤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죠. 아마도 이제 학생분들인 것 같은데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경기장을 찾았고 이제 원정 응원을 오신 분들도 있겠죠. 분위기 좋은 인하대학교 선수들. 자, 잠시 후에 준비가 끝나는 대로 2세트 경기 이어갈 텐데요. 신선호 감독이 자켓을 지금 벗었죠. 자켓 벗었다는 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본인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선수들 경기장에 들어왔고 선수들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주부심도 준비가 완료가 됐군요. 그리고 다시 서브 세터 이호건. 리베로가 들어왔죠. 네, 리베로 투입. 그리고 세터 이호건의 서브 준비. 뭔가 준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군요. 살짝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양팀 오더를 확인했던 주부심 같군요. 네, 부심이 확인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이호건의 서브. 자, 일단 뜹니다. 방향이요, 네트 위쪽이었어요. 힘겨웠습니다. 인하대학교 선취점. 다시 한번 이호건. 이번엔 강하게 강약 조절을 한번 해봤어요. 네트에 잘 붙였습니다만 블락이 더 좋았군요. 아, 네터치. 1-1 동점. 자, 지금 블락 타이밍은 좋았습니다만. 자, 홈팀 성균관대학교 9번 정승현 선수 신입생이 오늘 패기를 보여주려고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네트에 너무 바짝 붙였군요. 자, 다시 에이스 차지환 서브 준비를 합니다. 아, 강하게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넘겨야죠.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이호건의 세팅 시간차 제대로 먹히네요.
스코어 두 점 차. 이번에도 한국민이었습니다. 스코어 3대 1. 자, 차지원 이번에도 강하게 갈지요. 힘을 한번 빼보겠죠. 차지환 이번엔 약하게 드라이브가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서브 성공률이 글쎄요, 양팀 모두 아직 낮은 편이에요. 자, 성균관대학교 서브 낮게 잘 깔렸습니다만 왼쪽에서 주장 박광희의 득점. 네, 관중석 보셨죠? 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송원근 서브 준비. 여기서 일단 넘어갔고요. 네, 터치가 있었네요. 밴드에 터치가 있었다는 주심의 손짓. 스코어 석점차 2대5. 작전 타임 요청. 아마도 신선호 감독이 요청을 했을 텐데요. 자, 신선호 감독이 자켓을 벗었다는 것은 이 감독 집중을 할 때 항상 좀 표정 그리고 신체 변화가 있으시죠. 땀이 굉장히 많이 나십니다. 지금도 본인이 경기 뛴 것처럼 촉촉하게 또 땀이 나 있는 신선호 감독인데요. 선수들끼리 또 얘기를 많이 하네요. 확실히 정승현 선수가 신입생이기 때문에 세팅 방향에 대해서 선배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많은 코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세트 첫 번째 작전 타임이 있었고 선수들 다시 들어옵니다. 송원근의 서브. 플랫 서브가 제대로 떨어졌군요. 오른쪽에서 정수영. 정수영의 철액이 득점. 3대5. 자, 굉장히 높은 타점을 가져가네요. 강하게 서브 득점. 정수영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 스코어 한 점 차 4대5. 다시 한번 정수영의 서브입니다. 높은 타점에서 이게 일단 살았군요. 백어택 약하게 세팅. 그리고 후위에서 차지원 철에게 백어택 차지환. 차지환 선수의 끝은 어딜까요? 그리고 한국민입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의 서브. 두 점차 4대6. 공의 회전을 많이 넣었어요. 세팅. 네트에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정수용. 자, 정수용인가요 김준홍인가요? 네, 김준홍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김준홍의 득점. 자, 이라대학교 포메이션 수정이 약간 있어요. 이호건이 자리를 다시 잡아줍니다. 김준홍 서브 좋았군요. 자, 이호건 그리고 박광희입니다. 깊은 각도 그리고 어려운 각도 그 작은 공간을 공략해낸 주장 박광희 득점. 그리고 박광희 서브. 아, 넘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후위에서 정수용 천액이 득점. 이번엔 차지환과
센터의 강승윤 선수죠. 예, 반응이 살짝 늦었습니다. 미리 뜨지 못하면서 천하기 득점 한 점차. 그리고 김정윤의 서브 낮게 잘 들어왔어요. 세팅 그리고 차지환 넘어옵니다. 다시 기회. 아, 정승현 선수와 같은 방식으로 이호건이 맞받아칩니다. 두 점차 6대8. 최천식 감독 저 본래 저렇게 잘 풀릴 때 표정이 무표정인 분이시죠. 그리고 센터 강승윤의 서브 자 흔들렸어요.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거리 멀었고 플락이 됐습니다만 이걸 받아내지 못하네요. 성균관대학교 한 점차까지 7대8. 자 한 점차. 2세트도 접전이네요. 그리고 박진우 세팅 차지환 자 넘길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인하대학교에게. 이번에도 후위 박광희 살려내나요? 넘겨야 됩니다. 다시 공격 랠리가 살짝 긴데 차지환이 점을 찍네요. 차지환의 득점 다시 두 점차 7대9입니다. 서브 준비 이호건 선수죠. 강하게 정승현의 세팅 그리고 왼쪽에서의 정수영의 공격을 블락해낸 인하대학교. 송원근 한국민 제대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석점차 7대10. 다시 한번 이호건. 자 이호건 선수가 강한 서브보다는 이 플랫 서브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아, 이번에도 강하고 낮게 세팅 왼쪽에서의 공격을 다시 막아내는 한국민 송원근입니다. 오늘 활약도 대단하네요. 자 원정 경기에서 넉점차 이제 파란색 짙은 남색이죠. 현재 인하대학교 유니폼과 같은 색의 부채를 흔들고 있는 원정 응원단 세팅 뒤를 봤습니다. 여기서 들어왔어요. 아 쳐내기군요. 석점차 8대11. 관중석의 젊은 분들에 대해 관중이 많으신데 저분들이 이제 겨우내 V리그 보다가 이제 끝났다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 빼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재미 요소들이 말이죠. 8대12 다시 넉점차. 차지환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로 갑니다. 아 여기서 아웃이네. 라인 바로 뒤편에 떨어졌습니다. 9대12 석점차 성균관대학교에서 김승태 선수군요. 이호건의 세팅 어려운 각도입니다만 넘어오지 못하네요. 넘어오지 못했어요. 자 공이 떠있는 상황에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과 같이 뛰었던 이 한국민인데요. 최천식 감독 아직 만족해 있는 표정. 아, 집중하라고 선수들에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송원근 서브 준비 아이 그렇죠. 네 넘기지 못했어요.
주신의 사인은 인하대학교 측에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정원단 여유 있는 표정. 여기 스코어 5점 차에서 다시 한번 신선호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자, 성공률이 인하대학교가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까지 저희가 세트별 기록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기록지 상으로 아마 수치 상으로 성공률에서 인하대학교가 조금 더 앞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효 블로킹 수라든지 리시브가 저희가 공식적인 기록지를 통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전달 못해드리는 점은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송원근 서브 준비. 세팅 정방향이 아니라 시간차인데 속지 않았군요. 강승윤과 한국민, 한국민은 오늘 공수 만점 활약입니다. 다시 한번 송원근. 자, 이번 세트 송원근이 길게 가져가네요. 그리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세팅 그리고 오른쪽 청소형 정수영의 득점. 5점 차 15-10. 살짝 저 주심이 박광희 선수, 주장 박광희 선수를 불러서 뭔가 얘기를 하네요. 주의를 좀 준 것 같죠? 벤치 쪽에요.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합니다. 최천식 감독. 아마도 벤치 쪽에 살짝 주의를 준 것 같아요. 주심에 대한 주의가 나오자 이 선수들 다시 작전 타임을 이용해서 불러드렸고 긴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들어오네요. 뭐 신경 쓰지 말고. 이호건 선수도 이제 파악한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신선호 감독의 코멘트가 많네요. 정수용 선수 쪽을 많이 보라는 얘기인가요? 네, 홈팀 팬들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1세트 내주고 2세트도 5점 차인데요. 성균관대학교 정수용의 서브가 범실이 나오네요. 지금 중요한 서브였는데요.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중요한 서브가 범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민 서브 준비. 강하게 살려내나요? 일단 넘깁니다. 다시 세팅 박광희의 이동이 좋았는데 그걸 또 받아냈고 천혜기 득점. 성균관대학교 또 정수용이군요. 정수용 컨디션 오늘 좋습니다. 자, 지금은 사인은 잘 맞았는데 이제 중계석 앞쪽 관중들의 모습이 살짝 나왔습니다만 성균관대 조금 전 공격 패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김준호 아웃이군요. 서브 범실이 연이어 나오면서 세트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타점이나 선수들이 훈련할 때 목표점 같은 걸 잡는데요. 정수용 선수와 김준홍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장 박광희의 서브. 자, 넘어오는데 차지환 그리고 후위에서 박광희 들어옵니다. 박광희의 득점 7점 차까지. 선수 교체군요. 아, 박진우를 뺍니다. 박진우를 빼고 자, 지금 4번이죠 이한소를 또 다시 투입했군요. 박광희의 서브 이번에 힘을 많이 뺐습니다. 정승현의 세팅 후위 정수영. 오늘 정수영과
이 차지원의 공격 점유율이 높네요. 성공률도 높습니다. 6점 차 12-18. 그리고 김정윤 세팅. 아, 여기서 속공이군요. 이번엔 센터 강승윤과의 속공. 이호건을 빼는군요. 이호건이 빠지고 지금은 자 천창범이 다시 나왔고 김성수도 나옵니다. 천창범 서브 조금 평범했군요. 오른쪽에서 각을 잘 살립니다. 지금 예, 김준홍의 득점이었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코차가 있어요. 네, 홈관중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6점 차 서브는 일단 리시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지환 다시 한번 차지환의 득점입니다. 7점 차 13-20. 그죠? 이분들은 원정 응원단인가요? 네. 인하대학교 득점이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강하게 정승현의 세팅. 그리고 왼쪽에서 올라갈 때 휘슬. 아 오히려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범실이에요. 자, 좀 찝찝한 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박차수 선수와 정수용 선수가 연이어 나오는데 왼쪽에서 정수용이 뜰 때 휘슬이 울렸죠. 13-21 8점 차. 그리고 세터 이호건. 자, 무너지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정수용의 왼쪽에서의 공격. 천액이 득점. 하지만 스코어 차이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7점 차 21-14. 세팅 백어택. 지금 차지환 본인 라인이 아니라 자 우측 뒤쪽에서 대각으로 들어오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8점 차. 그리고 차지환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온 거. 정승현 뒤쪽을 봅니다. 오른쪽에서 정수영 블락이 됐는데 자 이번에 부심 쪽에서 휘슬이 나왔어요. 아 라인을 넘어갔다는 얘기군요. 9점 차. 자 흐름이 넘어가는 두 번의 파울들이 있었습니다. 네트 터치와 라인 침범이 나오면서 9점 차. 하지만 여기서 차지환의 서브 범실. 다시 8점 차 15-23. 자 그리고 박차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신장 2m 2cm의 장신 센터 박차수. 낮은 공 천액이. 자 이번에도 네터치가 있었군요. 밴드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하대 득점. 송원근 세트 포인트. 루틴을 좀 침착하게 가져가 봤네요. 일단 편하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수용인데 아 쳐내기가 안 됐군요. 접촉이 없었습니다. 아 점수코가 많이 차이 났어요. 10점 차 25-15로 두 번째 세트를 내주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셧아웃의 기회가 인하대학교에게 찾아왔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어드리죠. 기록지를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굳이 수치를 보지 않아도 공격 성공률이 일단 이라대학교가 굉장히 높고 차지환의 점유율이 글쎄요 한 50% 이상으로 추측이 되는데 정수용도 점유율만큼 성공률이 높습니다만 역시 박광희 그리고 한국민까지 이어지고 오늘 송원근이 또 컨디션이 좋죠. 마침 화면에 잡아주시네요. 공수에서 한국민과 송원근이 또 반점 활약 그리고 차지환과 박광희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이 오늘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몸을 푸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요. 교체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선호 감독이 지금 선수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뭔가 주문을 하고 들어왔어요. 정승현 세터 오늘 뭐 신입생으로서 고생을 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 중계석 앞쪽인데요. 성균관대 농구부 선수들이 보이네요. 바로 같은 경기장을 쓰니까요. 또 옆 경기장을 방문해서 동료 배구단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성균관대 농구팀 선수들. 자, 저 짙은 파란색 부채를 드신 분들도 동일하게 성균관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세트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또 홈에서 맞이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까지의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격 점유율 52%의 정수용, 성공률 50%였고요. 점유율 21%의 김준홍, 80%의 공격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성공률이 43%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인하대학교 팀 전체 공격 성공률 63%입니다. 성공률 전체에서 20%가 차이가 났고 점유율 36%를 가져간 차지환과 박광희가 31%. 이 두 선수의 성공률이 각각 71% 그리고 50%였습니다. 한국민 오늘도 점유율 15% 그 와중에 성공률 66%를 기록하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민과 송원근이 말씀드렸다시피 블로킹에서도 두 개씩을 기록하면서 팀을 돕고 있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아 여기서 천혜기 득점. 김승태의 득점이군요. 김승태 첫 득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디그나 리시브 개수는 한 개씩 각각 7개와 8개로 인하대학교가 더 많았는데요. 확실히 공격 성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 차이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휘슬. 아 오히려 인하대학교가 공격하다가 밴드에 손이 닿았던 것 같군요. 2대1. 서브 에이스가 양팀 통틀어서요. 정수용 선수의 서브에이스 하나만이 기록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유효블로킹에서도 성균관대가 오히려 많습니다. 유효블로킹 총 5개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유효블로킹 2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2대2 동점. 다시 차지환의 서브군요. 이한솔의 리시브가 있었고 이걸 블록해내는 송원근이에요. 자 송원근이 오늘 유효 블로킹 일단은 기록된 유효 블로킹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것은 아마 유효 블로킹으로 기록되겠죠. 다시 한번 차지환. 아 이게 범실이 되네요. 토스가 조금 흔들렸어요. 3대 3이 됩니다. 글쎄요. 현재 지금 짧은 시간에 3세트까지 돌입을 했고 동점 상황에서 정수용의 서브. 아, 잘 넘어왔어요. 근데 이걸 살려냅니다. 이호건의 세팅 그리고 박광희 들어왔나요? 구심과 선심을 모읍니다. 지금 콜이 엇갈렸어요. 자, 동점에서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심의 손은요 오늘 이광훈 주심이 아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을 하네요.
이광훈 주심 성균관대학교의 손을 들어줍니다. 4-3. 다시 한번 정수용 이번 서브도 좋았네요. 석공이 넘어갑니다. 일단 세팅 방향 한국민이었고요. 리시브된 공이 다시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공격 기회였습니다만 블락에 성공합니다. 김정윤의 블락킹. 3세트 초반 두 점차 리드를 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이번에는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군요. 자, 조금 더 기록지를 살펴보자면요. 리시버 디그의 수가 한 개 차이, 그리고 유효 블로킹은 오히려 많았던 성균관대. 이 공격 성공률이 20% 낮았고, 점유율이 52%였던 정수용과 김준홍 성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박진우가 8% 점유율에서 점수가 없었고, 정승현이 4%의 점유율에서 성공률 0%, 그리고 김정윤도 13%의 점유율에서 성공이 없었던 반면, 자, 시도가 있었던 인하대학교 6명 선수 중 점수가 없는 선수는 김웅비 선수밖에 없습니다. 5.26%에서 득점이 없었던 김웅비를 제외하고 모두 득점을 만들어낸 인하대학교. 그리고 정수용의 서브 나갔네요. 자,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서브 범실. 한 점차 5-4.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 인하대학교 9번 송원근 선수입니다. 오늘 공수에서 한국민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송원근 서브도 좋군요. 아, 속공이 넘겨야죠. 넘어옵니다. 다시 세팅 방향은 후위에서 청수영 블락 성공이군요. 블락 성공입니다. 강승윤의 블락킹. 다시 동점 5-5. 서브를 다시 한번 송원근 선수가 넣겠습니다. 자, 방향은요 먼 거리를 택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부심에 휘슬이 울렸고 스코어가 성균관대학교에게 넘어갑니다. 스코어 6-5. 아직까지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조금 전 공격 마무리를 냈던 김준홍 선수의 서브 준비. 자, 김준홍이 오늘 라이트로 출전을 했죠. 셋업 시간차 그리고 박광희의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자, 달아나야 되는 타이밍에 좀처럼 점수를 불리지 못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동점에서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서브. 강하게 세팅 방향 왼쪽에서 아이한 소리 사이드 포를 맞췄어요. 네. 긴 채공 시간에서 상체가 충분히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 오늘 4득점 공격 성공 2개 그리고 블로킹 2개를 기록했던 한국민입니다. 자, 후위에서 철액이 득점. 김준홍 그리고 이어서 김정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유효 블로킹 2개를 기록한 김정윤. 플랫서 이호건의 세팅 먼 방향. 자, 타이밍이 맞았네요. 한국민 뒤집어내는 인하대. 스코어 한 점차 7-8. 오늘
오늘 한 국민의 활약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주장 박광희 선수죠. 여기서 후위 정수영, 하지만 읽혔어요. 읽었습니다. 지금은 이호건과 천창범이 같이 뛰었는데 천창범이 잘 커버를 해냈군요. 아쉬워하는 성균관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점차. 자, 그리고 여기서 신선호 감독 작전 타임 요청. 자, 지금도 타이밍을 또 끝내요. 양 팀 모두 아직 기회는 살아있습니다만 여기서 10점대 점수가 되면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한 자릿수 점수일 때, 그리고 두 자릿수 점수일 때, 20점대일 때 흐름이 서로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지금 인하대학교가 두 자릿수 점수가 되기 직전이죠. 7대 9기 때문에 신선호 감독이 한번 흐름을 끊어갑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박광희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껏 집중해 있으시군요. 원래 서브가 흔들렸죠. 자, 지금 이한솔의 범실인데 리시브 두 개가 있었던 이한솔 하체가 많이 들어져 있었죠. 하체가 조금 더 낮게 돼 있어야 보통 리시브에 가장 적당한 높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한솔을 노렸네요. 이한솔에게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만 홀에 맞았군요. 넉점 차까지 7대 11이 됩니다. 결국 이한솔을 뺍니다. 이한솔의 자리 양승민이 들어옵니다. 양승민 선수 지난 경기 선발 출장한 기록이 있군요. 속초고등학교 출신 포지션 라이트의 신입생입니다. 세팅 후위에서 지금은 좋았네요. 김준홍의 득점. 석점 차. 자, 관중들이 이럴 때 박수를 한 번이라도 더 쳐줘야 됩니다. 맥이 빠져 있으신데 한 번이라도 박수를 더 쳐주셔야죠. 자, 서브 준비하고 있는 17번 양승민입니다. 신입생입니다. 자, 여기서 서브가 좀 떴군요. 조금 전 좋은 득점이 있었고 이번에 서브를 또 범실로 기록이 됩니다. 다시 넘어온 세트, 그리고 천창범 방향은요 후위에서 다시 김준홍. 아, 지금 정수용이 막히니까 김준홍 쪽을 봅니다. 그리고 서브 오늘 선발 출장한 신입생 세터 정승현. 편안하게, 그리고 시간차. 아, 그런데 이게 넘어왔군요. 네, 라인을 넘어갔어요. 차지환의 득점. 넉점차 9대13. 아, 디깅 받을 선수가 없었네요. 이호건 다시 한번 서브, 그리고 신선호 감독 연이어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아, 서브에서 지금 너무 많이 내준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칠 수가 없고요. 공격 성공률, 총 공격 성공률이 2세트까지 20%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5점 차인데 3세트까지의 총 점수 차가 24대26, 15대25. 2세트 때 이 10점 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지금 이 5점 차도 언제든지 그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성공률이 높은 방향에 대한 지시가 다시 있을까요? 이 세터 정승현이 아직 1학년입니다. 네, 신입생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레퍼토리가 좀 필요할 텐데요. 아직은 벤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승민을 뺐군요. 양승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브는 세터 이호건이 준비합니다. 좋은 서브가 있었네요. 그리고 방향이 좀 힘들다 싶었는데 들어왔어요. 확률 높은 쪽을 택합니다. 김준홍의 레프트 공격. 아, 이분들은 또 차지환 선수의 팬이군요. 차지환 선수가 또 4세대 스타감이죠. 잘생기기도 잘생겼고요. 실력도 뛰어납니다. 이어지는 김승태의 서브. 이호건의 세팅. 이번에도 레프트에서 한국민 쳐내기가 되지 않았어요.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석점차. 자, 지금 별따라만 넣었어도 득점이 됐을 것 같은데 한국민이 약간 욕심을 부렸군요. 다시 한번 김승태. 이호건의 세팅. 거리가 많이 먼데요. 그렇죠.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어요. 두 점차까지. 그리고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 글쎄 좀 편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았던 최천식 감독의 인하대학교인데요. 갑자기 세팅이 좀 흔들렸어요. 범실로 점수를 넣었다가 다시 공격 기회가 왔을 때 흐름을 또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민의 공격 시도가 오히려 실점이 됐고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농구부 선수죠.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전년도까지 이제 주전 센터를 맡았던 선수. 이름을 제가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12-14 두 점 차에서 다시 한번 김승태. 이호건의 방향 오른쪽에서 차지환이네요. 아, 차지환 공격 성공률 70% 이상. 2세트까지 36%의 점유율에서 71%의 성공률. 서브는 또 길었군요. 오늘도 서브에이스는 없어요. 차지환 자, 그리고 두 점 차에서 차지환을 빼주는군요. 자, 백넘버 7번 김웅비가 들어옵니다. 정수영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봤는데요. 서브가 들어가지 않네요. 자, 2세트까지는 정수용의 공격 점유율도 높았고요.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양팀 통틀어 하나 정수용 선수가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서브 범실이 좀 아깝게 느껴지겠군요. 그리고 송원근 플랫섬 세팅. 이한솔인데 이번에도 넘기지 못하네요. 이한솔 편하게 봤습니다. 이호건 그리고 후위에서 한국민 아웃이군요. 석점차 2점차가 됩니다. 14-16 자, 지금 세팅은 좋았는데요. 본인 공격이 아까 레프트에서도 그랬고 지나치게 앵글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준호 큰 함성과 함께 서브를 넣어봤고 낮고 빠르게 박광희의 득점. 신선호 감독이 약간의 어필을 해보네요. 석점차 이광훈 주심은 끄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장 정수용이 가서 얘기를 좀 해보네요. 지금 쳐내기가 아니라 인이 선언됐기 때문에 신선호 감독이 어필을 해보는데 주장 정수용 그리고 동료 선수들 다시 집중을 위한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아, 이게 바로 넘어왔네요. 리시브가 좀 길었어요. 천창범의 득점. 그리고 선수 교체. 스코어 넉점차
서브는 김승태 아 아니죠 김성수 선수가 넣겠습니다. 자 웃는 표정과 함께 기분 좋은 서브를 또 김준홍이 강하게 넘기네요. 자 3세트 들어서 김준홍의 공격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세트 서브권 백넘버 10번 김정윤에게 있습니다. 이호건의 세팅 시간차. 자 어느 쪽인가요? 인하대학교에게 점수가 가네요. 15대 19 세팅 오른쪽 역시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하대 선수 인하대 블락라인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16대 19 그리고 선수 교체 박차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정승현이 벤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브 이한솔 이호건 플랫한 세팅이 여기서 휘슬이 나왔는데요. 아 다시 한번 아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의 범실을 얘기하나요? 자 경고가 주어지네요. 네 경고가 주어집니다. 오히려 판정에 대한 어필을 경고로 답하고 있는 이광훈 주심. 자 정수영 선수도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야 돼요. 아 조금 전 이제 우리들의 공격 시에 라인 침범이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어필을 하다가 경고가 한번 나왔고 서브 범실이 연이어집니다. 17대 20 석점차 인하대학교 쇼다웃까지 5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천창범에서 그리고 왼쪽 정수영 플락에 성공하는군요. 17대 21 넉점차 이어지는 천창범의 서브. 자 천창범 오늘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왼쪽 다시 정수영인데 이번에는 막아내지 못했네요. 천액이 득점 18대 21 석점차. 네, 성균관대학교 부모님들이라고 하시는 학부형들이라고 하시는데요.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자, 한국민이 살짝 흔들렸던 3세트인데 이번에 다시 들어와 있군요. 그리고 서브 신입생 정승현 이호건 후위에서 한국민을 받죠. 여기 이걸 살려냅니다. 바로 올라가네요. 김준호 하지만 길었나요? 아 들어왔군요.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다시 두 점차까지 19대 21 차지환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어서 정승현 다시 한번 서브. 자 사인이 오른쪽 한국민에게서 났는데 천액이 득점 인하대학교 19대 22 안타까워하는 성균관대학교 홈팬들의 목소리가 저희 중계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서브 김웅비였고요. 이번에 반대편에서 김준홍인데 블락이군요. 한국민의 블락 성공 넉점차 19대 23
다시 한번 김웅비 드라이브 걸렸죠. 세팅 뒤쪽 정수용인데 주장 정수용의 점수 만회 점이 나옵니다. 아 접촉이 있었군요. 천행이 득점 20-23. 그리고 센터 김승태의 서브 플랫 서브가 잘 떨어졌는데 이호건이 아니라 차지환인데 터치 없었어요. 성균관대학교에 자 지금 한국민 선수가 또 얘기를 하는데 선심과 부심이 모입니다. 이 판정이 중요하겠어요. 자 주심의 손은요. 아 인하대학교에 점수를 인정하네요.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입니다. 자 이번 세트 포인트 셧아웃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차지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갔네요. 자 차지환은 홈경기에서도 그랬고 서브가 흔들리는 것만 보완하면 빠질 것이 없는 선수인데요. 뭐 아직 2학년이니까요. 자 그리고 정수용 주장의 품격을 보여줄지요. 굉장히 높은 타점 강하게 드라이브가 벗어나면서 마지막 세트를 이렇게 내주네요. 서브 범실로 셧아웃을 당하고 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양팀 이전 1승 1패로 같은 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는 본인들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좋은 원정승이 됐고요. 아 성균관대학교 홈에서 오늘의 패배 시즌 후반 그리고 리그 후반에는 안타깝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전 세터죠. 주전 세터 이원중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것이 오늘 이 셧아웃에 가장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의 셧아웃 깔끔한 승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